지난 4월 목포의 해바라기 통합센터에 19살 여고생이 찾아왔습니다. 학생은 지난 1년간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8회에 걸쳐서 그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처음에는 간단히 이렇게 가슴을 추행하는 정도에서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정도까지도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은 여학생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보도가 딱 되니까 아 이거 뭔 일이라냐. 성추행 당했다는 학교 인근의 관사 CCTV에는 교장의 뒤를 따라 여학생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날 여학생은 8번째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장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선생님, 그 해당 학생에게 미안하시거나 그런 감정 없으세요? 나가라고! 근데 좀 나가라고! 카메라 내놓으라고! 여고생을 상대로 한 교장의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그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교장이 여학생을 관사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고 경찰은 유력한 증거까지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기소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교장을 처벌할 길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이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추행했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 수 130명이 조금 넘는 작은 학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인근의 관사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학교에 부임한 교장이 관사로 사용했다는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교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원래는 혼자 살았나요? 관사에? 네,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친절하세요, 교장이. 누가 내가 있고 누가 어디서 사탕도 주고. 아, 교장이 그랬나요? 네, 겁나 친절하세요. 싹싹했나요? 네, 친절하고 아니고 인사까지 받고. 예. 학생들이 기억하는 교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싫었대요. 아 근데 친구들이 나도 불렀어 라는 말 정도는 해. 나도 불렀어. 집이 가까운 거 우리 한 말 이런 식으로. 집이 가깝다는 건 관사로라는 뜻이야. 여학생 역시 교장의 부름으로 관사에 갔고 그날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2일 교장을 따라 관사로 들어가는 여학생을 찍은 CCTV 화면. 교장의 체액과 현금 등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그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교육자가 그냥 이렇게 뭐 그게 있을까 다 그걸 놔두라고 보면 나 이것을 나는 진짜 판매를 하고 그 그쪽에서 또 그 이게 돼버려가지고 놔두면 그 사람은 교단에 안 세야 돼요. 쓸 자격이 없어요. 쓰고 안 쓰고 대가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교직에 안 세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 시기를 어떻게 교직에 쓰겠어요? 경찰은 지난 1월 가출했던 여학생을 4월에 찾아 상담하던 중 교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출을 자주 하냐고 이제 묻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그 가해자가 하는 짓이 싫어서라고 했고, 경찰 쪽에서는 일단은 그 가해자의 성추행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교장의 성추행이 싫어 가출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날에도 또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가 진술한 바도 있지만 교장 선생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진술한 바가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한테 발설을 해도 도움을 못 받을 상황에서 또는 어떤 가해자의 그런 게 요구가 들어가면 학교를 다니는 입장인데 학생은 당연히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대표가부에서 학교에서도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보도가 딱 되니까 아 이건 뭔 일이라냐. 자리를 비웠을 거 아닙니까? 교장이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조사를 받으려면 네. 조사를 꾸밀려면 네. 네. 경찰서로 이동하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교장쌤이 한 며칠 병가를 냈습니다. 그 사이에요? 네. 병가를 냈어요. 시점이 4월이었습니까? 5월? 4월 한 20일경 될 겁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교장 역시 조사를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언제 들어갔던 방이더라고요. 근데 수사하면 수사 통보를 하는 방이래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해주고 한마디도 안 해줘. 학교로는요? 그렇죠. 도교청에다 한마디래요. 교육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경찰은 해당 상급기관에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지난 4월 해당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교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키고 아마 이것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학교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도 그대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4월 13일 학생이 피해 진술을 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두 달이 지난 지난 6월 언론 보도 후에야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예. 더 늦춰졌었겠네요. 교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더 늦게. 뭐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 개시 결과 통보가 왔다 한다면 바로 그런 조치는 후속적으로 따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사건 발생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학생과 아버지가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기 딸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받게 돼서 자기가 송구스럽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합의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의 위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풍겨서 성관계를 하게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력을 사용한 거거든요. 결국 교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며 직접 신고까지 한 여학생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뭐 하늘을 봤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놀았어요.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술자리가 없을게 나랑 조용히 마치려 했다. 하필 해버렸다. 동의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 소문나고 괴로울까 봐 얼른 덮어줬다. 그런 식으로 말을 일축을 해버려. 그럼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다고 봐야지. 자기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진짜 이유가 궁금했지만 학생의 아버지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어르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보다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친권자의 입김에 따라서 합의를 해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해줘라 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뜻에 거슬러서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나는 처벌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도 폐지를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추행 혐의 당사자인 교장마저 사건 이후 외부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출석 일수 부족으로 학교는 학생을 자퇴 처리했고 또다시 가출 상태라고 합니다. 1월 30일부터 가출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4월 12일 날 학교 처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이게 1, 2, 3, 3개월하고 4월 12일 하면 한 석 달, 한 보름 만에 학교를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 학생이. 2학년 때까지는 그럼 뭐 가출하거나? 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피해 학생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나? 전혀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되고. 예. 뭐 연락할 필요성도 없었었고. 주민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까 불안하다고 합니다. 뭐 탄을 넣는다든지. 당연히 생각해 사람 기회를 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안 받는다 하면 우리 국민이나 우리 농민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전남 도교육청은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합니다. 혐의 사실 인정하시나요? 선생님,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선생님, 그 해당 학생에게 미안하시거나 그런 감정 없으세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당 학생이 아직도 거칠 상태인데. 해당 학생이 있었는데. 나! 나가라고! 뭔데 좀. 나가라고. 나가라고. 카메라 당신 뭐야? 나? 당신 뭔데 카메라가 말해요. 아니요 카메라 되는 거 같고.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는 교장은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외에도 우리는 그간 학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특성상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고 가해자인 교사가 징계를 받는다 해도 징계가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교단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성폭력 교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는 이 시간. 저학년의 한 학급 전원이 등교를 거부해 이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엄마들이 학교를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학교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다가 선생님을 신고할까? 112에 신고할까? 어떡하지? 자기 너무 싫고 기분 나쁘고 기분도 이상하고 너무 싫지 않니? 이런 거예요, 지네들끼리.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엄마한테라도 얘기하자. 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신체 접촉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아이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 1학년 때는 엄마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엄마 나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살짜리 아기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더운데도 이불을 이렇게 꼭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이불 엄마 해줄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샤워를 샤워를 자르는 날 때는 씻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안 씻냐고 내가 안 씻고 몸에서 냄새 나면 선생님이 안 만지지 않냐. 그래서 아쉽니다.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학교에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실도 그 당사자분들이 또 선생님은 사실 경력 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이렇게 모양의 문제까지 없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단순한 격려였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증언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벌어진 다른 해석에 해당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해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고성이 오가고 교사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좀 인정을 하던가요, 자기 자기 한 짓?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잘해보려고 그랬다는데 와서 막 큰절 올리면서 막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학부모가 대체 무슨 어떤 사실 때문에 죄송하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전문가인 하는 걸로 이렇게 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가 본데 오늘 들으니까 또 자신 사표를 하고 본인의 사과를 하겠다고 사표를 쓰면은 그분 경력에는 전혀 흠집이 안 남는 거잖아요. 흠집이 아니라 그 경 그 기록이. 회의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사직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서를 내 징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감사, 징계위 회부 시 사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교육청이 비위 사실을 모른다면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건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천교육청은 현재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안 된 상태였다면은 네.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더라도 교육청 알 모르죠. 네, 사실적으로 모르죠. 네. 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허점을 일단 경찰에서 저희 공공무원일 경우에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기 그 사직원을 수리를 안 하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본인이 사직을 내면은 이제 모를 수가 있죠. 그냥 사표가 수리되는 경우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을 교육보호해야 할 교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해당 학교의 교장은 과연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을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에 의하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없는 걸 무슨 신고를 한다 그러셨나 지금 이상하시네. 없다니요. 이 사실 없었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뭘 하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할 건덕지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딱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죠. 근데 이건 지금 의견이 상충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것이 뭐 아이들 성추행이다. 이게 성추행이니까 수사기관에 의뢰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 사안이.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성폭력일수록 외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추행을 했다 이 정도로. 그게 정말 그 선생님이 정말 추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실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명확하게 그거를 수사 및 뭐 이렇게 평가 및 이걸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좀 중요하고 그래야지 아이들도 보호가 되고 선생님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그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벌어졌을 때 학교 내에서 수사를 하고 조용히 하게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하고 수사팀이 들어가서 쫙 해서 오늘 학교는 약간 빠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지금 학교 내에서 학교끼리 하니까 문제예요. 학교 내부 자원으로 하니까. PD 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려진 2,161건의 교직원 징계 사례 중 성폭력 관련 징계는 총 97건에 달합니다. 이 중 미성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파면 해임된 교사는 22명이고 정직 이하는 17명으로 이들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 A씨가 새로 부임했는데 그의 전력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다 이게 처리가 된 사건인데 왜 어머니들이 이 학교에서 일어난 성추행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선생님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저희가 항의를 했거든요. 문제의 교사는 전 학교에 근무할 당시 반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사는 여러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선생님의 죄질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 경찰에서 바로 검찰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회부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1차 선고에서는 벌금 2천만 원이 나왔고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로 쳐줬으면은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런 인간들을 학교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뭐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서울시 교육청은 아이들을 성추행한 교사 A씨에게 정직 3월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성추행했던 교사가 3개월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다른 학교로 온 것이 학부모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니까 조심해라, 피하자. 본인들께 그런 얘기 하실게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을 들어보내고 여자 선생님들은 본인들은 조심하자고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심한 진짜.
친구한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집값도 다 치르고 징계받을 것도 다 받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교단은 안 된다. 교단만큼은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당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로 A교사는 교단이 아닌 교육청 산하기관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습니다. A교사는 현재 어디에서 근무 중일까?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언제 얼마나 계셨어요? 1년 파견 계셨어요. 올 3월 1일자로 학교로 가셨거든요. 올 봄 A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 정직 3월에 징계를 받은 A교사는 사면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성추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사면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말소 자체가 2008년 8.15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8월 15일 8.15 아마 광복절 즈음에서 네. 특별 사면 대상이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 대상이 사면이라고 하고 모든 기록이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요? 네, 아. 말소된 걸 나와 있어요. 아, 저희 다름이 아니라 예, 그 저희가 그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좀 그 불미스러웠던 일 관련해서 예,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할 말 없는데요. 아, 아, 그 이번에 선생님, 저 이번에 학교로 복귀 전문가들은 징계만큼이나 상담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해 교원인 경우에 대부분 아직은 징계로 끝나고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어떤 성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걸 재발을 하지 않게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선생님이 모르게 성도착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전문가한테 시켜본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나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거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해 교사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이 상담 치료 없이 교단에 복귀합니다. 그냥 자기가 성폭력을 하고 왔어도 자기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게 자기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때까지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그런 자기 행동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것이 또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행동이라 알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고치기가 쉽잖아요. 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교원에 대해서 그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그런 경우는 그 경우는 없고 아마 그 기관도 잘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지 어쩐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그 가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에 미성년자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징계 기준을 강화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교육청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성범죄를 했을 경우 다시 아이들 앞에 설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심리치료를 해서 그런 치유기간을 좀 준다든가 아니면 또 교육을 받는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징계와 더불어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시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의 성폭력 문제를 모든 교사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명예로 살고 자긍심으로 삽니다. 소수의 잘못이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부분은
분절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신속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될 때 이 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라든지 성 관련한 문제 부분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인 성교육과 매체의 발달로 성감수성이 높은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피해자임을 인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걸 보고를 했는데 관련해서 교사라든지 성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어른들이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구나. 그거는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보고를 하면 이 사회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구나라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그 사회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유롭게 성에 대해 말하며 자신의 성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교사의 성폭력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요즘에 그 세상이 약간 변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받잖아요.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는데 저희와는 또 다른 교육. 저희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지만은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만을 위한 그런 교사, 교장 뭐 이런 선생님들을 위한 다른 그런 교육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게 선생님들은 예전에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근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또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런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커지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성폭력의 큰 특징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성폭력의 특성상 상담 치료 없는 징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식하지 않는 이상 학교 내 성폭력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과 존경이 넘치는 교실을 지키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 주거, 생계 등 기본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만 5천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만 3천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깎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지방의 한 요양시설에서 7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줄을 매시고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저기 건물 이렇게 경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살 목을 매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목을 대고 이 경사를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쭉. 기초생활수급자만 입소할 수 있다는 이 무료 요양시설에서 지내온 윤 할아버지는. 작은 것도 나눌 만큼 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심심해하시면 같이 고스톱도 쳐드리고 이러거든요. 같이 고스톱 치고 그랬었는데 혹시 돈 따시면은 고맙다 하면서 커피 뽑아 먹자고 동전도 100원짜리도 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지내온 윤 할아버지는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 더 이상 요양원에 머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됐다고 해서 매달 80여만 원을 내어야 된다는 것은 생활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처음 들어오실 때에도 있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뭐 들어오실 때보다 연세는 10년이나 더 들으셨고 뭐 방법이 마련할 방법이 암담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던 윤 할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목숨을 끊기 보름 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국가가 먼저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남매의 딱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 4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2만 4천여 명을 발굴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던 10만 3천여 명은 하루아침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됐습니다. 참담합니다.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생각만 들고 헤어나기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무섭게 깎이고 나서 저거 어떻게 죽으란 얘기밖에 못 해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부.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51살의 한승근 씨. 3년 전부터 다세대 주택의 단칸방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정신 없습니다. 아, 여기다 문에. 막 걸레도 같이 놓고 버리고 한 시간 있으면 또 버리고 해야 됩니다. 10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왼쪽 몸이 마비된 한 씨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계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그걸로 연명을 했었죠. 43만 원 저번 달까지 그렇게 수급비가 들어오더라고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라면을 먹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입니다. 기초적으로 살 수 있게끔 굶어 죽지 않게끔만 혜택을 주는 거죠, 나라에. 지난 6월,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생계비로 지원받던 40여만 원이 끊긴 것입니다. 내 부모마저도 아주 못 살고 영세하면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서 도와주는데 이 부모님이 이만한 아파트에 사시고 연금도 한 달에 백몇십만 원씩 받고 사시니까 소득세가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그 기준이 초과하니 이 장애인인 자식을 도와줘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동사무소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한 씨의 부양 의무자인 부모가 매월 받는 연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한 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다 70은 넘으셨죠. 다 노안이시죠. 사실은 부모님들도 지금 부양을 받으셔야 되는 처지 아닌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이에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될 나이에 거꾸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양 의무자는 법적으로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매달 정부로부터 40여만 원을 지원받아온 한승근 씨의 경우 부양 의무자인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지원금이 끊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 씨의 통장 어디를 봐도 부모에게 받은 부양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애수당 3만 원이 전부입니다. 날짜하고 똑같이. 이거 3만 원 외에는 없는 거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부 지원금이 끊겨
한 씨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면도 하나 남았어. 마지막 라면이에요. 그 할머니가 저 먹으라고 준 비지찌개입니다. 아침에 먹고 이것도 남겼어 아까워서. 다 안 드셨어요? 아니 또 먹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아껴야 삽니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기초생활수급권 탈락과 함께 의료지원도 끊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매일 약을 먹어야 하지만 한 씨는 한 달째 병원도 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이 약도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가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밥 먹는 것처럼 약도 아껴 먹습니다. 약을 아껴 먹는다는 게 되게 웃기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한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작진은 한 씨의 아버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버지 역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지. 아유, 말이 안 나오더라. 야, 이제 집이 있고 뭐 응? 연금 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연금 타봐야 그 몇 푼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없잖아. 아무것도. 마이너스 통장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한 씨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버님 부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기준에 넘으시기 때문에 고용이자 기준에 계속 불려요. 지금 이 법 안에서는 수급자들은 안 되세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여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득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일괄 적용을 한 이후에 나머지 이제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이제 우선 급여를 삭감해 놓고 삭감하거나 탈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소명 절차를 밟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15년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소득이 잡혔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36세 성 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장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환경은 열악해 보였습니다. 지금 곰팡이 너무 많다. 아이고. 정전됐어요? 차단기가 내려온 거지. 너무 위험하네. 어이구. 자주 이래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 많이 올 때 자주 꺼져요? 네. 무섭겠다. 밤에 꺼지면. 무서워요? 성 씨 가족은 4년째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8만 원이 확 깎이더라고요. 언제요? 6월 달부터. 8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죠. 지금까지 받았던 정부 지원금으로도 새 식구의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성 씨 아버지로부터 부양비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돼 지원금이 깎였습니다. 아버지 자체 믿고 살아요. 지금도 믿고 살아요. 아버지한테 맞은 거.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도 끊긴 상태.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식구의 여름 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늘렸다는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떤 입장일까? 현재 보장 중지된 부분들 중에 사실 현행 기준으로는 그 부적격자이지만 실제 가구 실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 일부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보장 중지된 분들은 중위소득 이상의 그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그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라고 그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일제 조사는 그런 그 법 취지와는 반대로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도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행정 편의적인 이제 일제 탈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를 직접적으로 증폭시키고 또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2만 4천여 명을 찾은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10만 3천여 명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거나 지원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복지 행정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 수첩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